소개받은 수학과 유준엽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열어갈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까를 갖다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이 특강이 4차 산업혁명의 시리즈로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4차 산업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서 첫 슬라이드는 4차 산업혁명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몇장 슬라이드를 마련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는 굉장히 최근에 나온 단어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쇼합 교수가 주창한 바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산업혁명, 18세기 말에 시작되어진 산업혁명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처음으로 제안한 개념이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이거가 우리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가상의 세계, 정보의 세계와 현실 세계, 피지컬한 세계가 융합되어진다는 거가 아마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갖다가 개념적으로 주장했던 거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우리 300년의 역사를 일단 되짚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갖다가 생각해보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이 발명되어져서 기계식 생산이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생산을 수공업을 갖다 대체했다. 뭐잘 알고 있었던 거고요. 조금 이제 세분화시키면 전기가 이제 발전되었고, 지금 컨베이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바라보던 거대한 공장들에서 대량의 생산품들이 나오는 대량 생산 시대를 맞이하는 거가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20세기 이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죠. 정보통신기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이제 사람의 일일이 지시하고 사람이 일 작업장에 있지 않아도 기계화되어지고 자동화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뭔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년 1월 달에 이제 제안되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물, 기계,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는 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걸 갖다 이제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언론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과연 4차 산업혁명이란 이야기 화두를 던지는데 그게 뭘까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다가 제안했습니다. 여기 뭐 나온 단어들 보면 요 최근에 들어본 모든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AI도 있고요. 뭐 자율 자동차들도 있고요. 뭐 버추얼 피지컬 시스템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여러분이 최근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단어를 뭐 일일이 다 설명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얘를 갖다 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사물, 기계,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융합되어져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정보가 기계들을 움직이고 움직이는 기계들이 새로운 정보들을 생산한다고 이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특별히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왜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을까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이제까지 따로따로 알았던 사람이나 기계라든가 이런 사물들과 정보가 이제 융합되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뭐 정보의 홍수 속에 산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제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물리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런 변화들이 다시 사물과 정보의 융합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텐데 과연 이런 대용량의 정보들이 우리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제가 인공지능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정보와 물질 세계의 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제 나름의 생각을 갖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 오늘 강의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뭐 그래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공지능 하면 내용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과연 어떠한 미래를 열어줄까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작년에 5월 달에 나왔던 일면 기사로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AI로 만든 변호사 로스라는 게 뉴욕에 있는 로펌에 미국에서 변호사라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미국은 특히 변호사의 천국이어서 굉장히 지적인 작업이고 가장 고도의 지적 작업을 하는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AI가 변호사 시장까지 진출했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럼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화두를 던져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시각이고요. 인공지능의 이제 가능성과 그 다음에 그 반대면에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며칠 전에 나왔던 신문기사입니다. 같은 신문에 나와있던 기사인데 내용 뭐 이렇습니다. 초당 1억 장을 검토하는 AI 변호사. 그렇지만 변호사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뭔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충분히 인공지능과 공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사실은 어느 쪽이 맞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저나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이 뭘까? 어떻게 변화할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갖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시작은 인공지능이 뭔가? 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 바라봤듯이 쏟아지는 정보, 도대체 정보가 뭐고 우리가 지식정보 사회에 산다 그러는데 우리 세계에서 지식정보와 인공지능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 지식정보라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지식정보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은데 함께 고민해 볼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오늘 강의를 갖다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이제 저기 부처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수학 과에 있다는 것까지는 이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게 전공이 뭐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학 그러니까 숫자를 다루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아리스메틱 산술은 아니고요. 수학이라는 거에 원래 어원은 study 그다음에 knowledg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초 학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지적인 작업을 추상화시켜서 하는 거가 수학의 원래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전공 분야는 수치해석인데요. 수치해석이라는 것과 뭔지는 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수학하는 사람들도 최근 나온 수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일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은 컴퓨터한테 어려운 수학 문제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제는 컴퓨터라는 거는 단순한 계산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컴퓨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일밖에 못합니다. 이 추상적인 지적인 작업을 어떻게 하면 멍청한 컴퓨터한테 이해를 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수학의 수치해석 분야입니다. 그 반대의 측면이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계속 있었는데요.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지적인 작업, 인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수치해석과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이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전공하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보는 인공지능의 시각이라는 거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왔던 인공지능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수치해석, 수학의 수치해석 전공자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열어가는 첫 주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대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추상화시키고 개념 정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냐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쇼크는 1997년에 체스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챔피언을 상대로 해가지고 IBM의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고수와 게임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뭔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모양을 흉내낼 수 있는 거가 아닌가 하는 많은 사람들의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고요. 이 두 번째 있었던 거는 사실은 좀 더 다른 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으로나 뭐 가장 유명한 퀴즈 쇼입니다. 제퍼디 쇼라는 건데요. 여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단순히 그냥 단답식 지식을 물어보는 퀴즈 쇼가 아니라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내용들을 자연 언어로 물어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일반인도 듣기에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모르는, 여기 뭐 나와 있는 예를 보면 어떤 책에 영감을 받은 영감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책에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의 대표작을 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도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가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도대체 영감을 갖다가 어떤 책이 어떻게 줬지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아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종류의 질문을 컴퓨터가 말로 듣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퀴즈쇼에 나가서 모든 챔피언들, 인간 챔피언들을 갖다 물리친 걸 보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옆에 왔었네. 더욱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그 세대는 이 세대죠. 시리나 뭐 코티나나 뭐 나우, 알렉사 같은 것들. 얘가 뭔가 반응도 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얘가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좀 멍청하지만, 예,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왔습니다. 또 한 번의 충격이,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인공지능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또 그러고요. 인공지능 역사상 그 알파고라는 바둑 게임을 인간을 이기는 AI가 등장하리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잘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지? 내 옆에도 와 있네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이 역사를 갖다 역사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졌었던 시대 때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까지 많이 연구되어졌던 분야는 게임을 위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체스나 알파고나 이런 게임들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여기 보면 1956년에 다트마우스에서 AI의 세계 최초의 컨퍼런스 나오고요. 이때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서부터 이제 1956년부터 체스를 만들기를 노력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체스를 두는지를 갖다가 모방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드디어 40년이 걸려서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인간을 갖다 능가하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둑게임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96년서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만에 알파고가 나와서 인간 최고수를 갖다가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체스 같은 단순한 게임도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서 인간을 갖다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오랜 시간이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바둑게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알파고가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이 전문가들조차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이제 역사를 갖다가 되짚어보면, 사실 컴퓨터라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기기입니다. 이게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 그다음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내가 기계한테 일을 시키면 그 기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갖다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에이다라는 사람입니다. 1842년이니까 상당히 전인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옛날 이야기고요. 현실적으로 AI나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발전한 것은 튜링이라는 사람이 1950년에 제안한 개념이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그래도 오래됐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일반인한테는 최근에지만
56년서부터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꾸준히 연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미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야에 활용되어졌느냐? 여기 보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인공지능이 활용되어졌는지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이후에 일반인한테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진 건 조금 전에 봤듯이 시리 같은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욱더 최근에 딥러닝, 뭐 기계학습, 알파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AI라는 개념을 맨 처음 제안한 튜링의 세대로 되돌아가 봅시다. 1950년에 튜링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컴퓨터 같은 것들을 만들면 이게 인간과 유사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다 하는 방법을 튜링 테스트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기계가 인간과 얼마만큼 유사하게 사고하는지를 갖다가 뭐 IQ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뭐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꼭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튜링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950년에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똑똑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냥 뭐 아무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지성인,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성인으로서 상대방의 장막이 가려져 있는데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반응을 보고 아 얘는 컴퓨터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얘는 사람이야 라고를 구별할 수 있다면 그건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어 이게 사람이야? 아니야? 잘 모르겠으면 인공지능이라고 가히 부를 만하다 라는 걸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제 뭐 채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실제로 여기 만든 예인데요. 채팅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옆방에 사람이 채팅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 채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판단합니다. 여기에 최근에 만들어져 있는 기계인데요. 13살에 구스타맨이라는 AI를 만들었는데 여기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13살 아동이라고 하고 자기소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질문, 야 너 오늘 뭐 했니? 뭐 등등. 뭐 질문 던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가 댄서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대답하는 걸 보고 판정을 하는 겁니다. 판정을 갖다가 심사위원들 33%가 예, 확실히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튜링이 30%만 넘으면 확실히 걔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튜링 테스트를 갖다 통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굉장히 시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의 한계가 뭔지를 갖다가 잘 보여준 테스트를 갖다가 만든 사람입니다. 튜링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했냐면 튜링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기법을 개발한 거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 심지어는 알파고를 만든 컴퓨터조차도 전부 다 튜링 머신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1936년에 튜링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알렌 튜링, 뭘로 유명하죠?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죠. 1936년 세계대전의 앞, 뒤, 무렵에 튜링이라는 튜링 머신, 자기가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A머신이라는 머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해야지 될 일을 대신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개념인데 이 튜링 머신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명령어, 우리 요즘 말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갖다 쭉 써놓습니다. 그래서 한 칸에 명령어 하나씩 있습니다. 명령어는 x equal 0, 그 다음에 x의 값을 더하기 1 빼기 1 하라. 만약에 가다가 x가 0이면 어떤 일을 갖다가 반복해서 하라. 요 세 개의 명령, 세 개, 네 개의 명령어밖에 없는 거를 빠르게 하는 기계를 만들면 뭔가 요긴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여기 여러분들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씩 더하고 하나씩 빼다 보면 300에 있는 값이 하나씩 늘어나고 150의 값은 하나씩 줄어들 텐데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 y는 0이 되고 x의 값은 뭐가 될까요? 450 더셈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튜링 머신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순서도의 복잡한 꼴인 것뿐이지 모든 튜링 머신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동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머신 A의 명령어는 머신 B로 수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컴퓨터
예, 새로 나온 최신의 컴퓨터를 갖고 느린 컴퓨터를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를 느리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B머신으로. B머신도 C로 할 수 있고 C머신도 A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애들이 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모든 튜링 머신은 새로 만든 컴퓨터는 옛날 일도 할 수 있고요. 그 컴퓨터가 하는 일은 옛날 컴퓨터로 느리지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튜링 머신들도 하는 일은 단지 10배 빠르고 10배 느릴 수는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 똑똑해 보이는 머신들도 아무리 그 컴퓨터가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고 굉장히 단순한 일을 빨리 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 반에서 이거는 뭐 약간 사이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전문가들이 고민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100만 불이 걸려있는 7개 문제인데 몇 개는 풀렸고요. 남아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풀면 예, 100만 불이 걸려있는 문제인데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N과 NP가 다르다가 99%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데요. N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머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튜링 머신, 결정론적 튜링 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하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컴퓨터는 조금 빠르고 어떤 컴퓨터는 느리지만 상수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9구단을 갖다가 100자리 곱하기 100자리 하면 네 번 곱셈을 해야지 되겠죠. 길이가 N자리인 두 숫자를 곱하려 그러면 뭐 어떤 컴퓨터는 빨리 하는 컴퓨터도 있고 어떤 컴퓨터는 늘린 컴퓨터도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이 N이 늘어날수록 1의 자리, 1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 해야 되니까 네 번 해야 되고 늘어나면 N 곱하기 N번, N제곱번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면 항상 아, 요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답이 나올 건가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을 갖다가 튜링 머신의 프로그램들의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 제곱처럼 이제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다항식 시간 안에 N3승이든 N5승이든 이렇게 다항식 시간에 나오는 문제들을 P-problem, 다항시간 문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떤 문제들은 이제 바둑 돌을 두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죠. 뭐 룰이 패드 있긴 하지만 뭐 361팩토리알 개가 있다 그러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흑이 이겼는지 백이 이겼는지를 판단하는 건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를 다 안 해보고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하나의 부분에는 튜링 머신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중에 이걸 해보면 될 거고 흑백을 갖다 해보면 아 지금 백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경우를 동시에 생각하는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머신들은 난 폴리노미얼 타임 프로블럼이라는 문제를 푸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한마디로 뭐 수학적으로 정해서 100만 불을 받으려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튜링 머신이 풀 수 있는 피 문제와 이제까지 인간 같은 두뇌가 뭔가 직관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따져보지 않고도 아 이게 좋은 답이야 라고 알 수 있는 두 문제는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지 다른지 차이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다 아무도 증명을 못했고 그거를 증명하는 혹은 반례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100만 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인공지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알파고를 왜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가를 갖다가 믿어보 생각해보면 그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의 80년대부터 널리 쓰였다 그랬었죠. 80년대부터 널리 쓰인 인공지능은 지식 기반형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문가 시스템이 이미 70년대에 상용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갖다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자로에서 여러 가지 원자로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죠. 이것과 밸브가 열리면 압력이 높아질 거고 압력이 높아지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컴퓨터한테 미리 알려줍니다. 근데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 갑자기 어디에서 압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느 밸브를 어떤 순서로 닫아야지 될지 닫으면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일일이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빠른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미리
지식을 갖다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처리합니다. 요즘 뭐 약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약들은 상호작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약 처방을 받으면 전문가 시스템이 미리 알려줍니다. 의사 화면에 뜹니다. 아, 이 약 두 약은 동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이니까 그래도 처방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AI 모형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 최근에 나온 AI는 굉장히 양상이 달라졌는데요. 1990년대부터 연구했는데요. 인식. 그러니까 내가 저 사물을 보고 아 저게 강아지야? 고양이야? 혹은 페이스북에 나온 여러 가지 얼굴들을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만났던 친구일까? 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인식의 문제는 알고리즘으로 일일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특성이 뭔지 일일이 알려주기는 어려우니까 경험을 갖다 축적해가지고 하는 방식의 AI들을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근데 알파고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경험한 것처럼 여기에 바둑에 흐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바둑 한 수를 두고 나면 다음에 둘 수 있는 게 뭐 300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300가지를 다 해보려면 너무나 경우가 많은데 뭘 하냐면 과거에 바둑 기사들이 뒀던 프로 기사들이 뒀던 16만 기보들 봤더니 바둑이 이렇게 생기면 대개 여기에 둘 확률이 30%고 여기 둘 확률이 15%고를 갖다가 자기가 추측합니다. 직관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많이 해볼 만한 경우 뭐 몇십 가지만을 추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거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뭐 직관에 의해서 주는 거겠죠. 과거에 썼던 방식이 뭐냐면 전문가적인 알고리즘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아는 겁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가치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20수를 해보면 20수하고 났을 때의 결과는 판세가 100이 좀 더 유리해졌다, 흑이 좀 더 유리해졌다를 갖다가 판단을 합니다.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단지 인간에게 그 바둑을 갖다 잘 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전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과거엔 너무나 경우가 많으면 일일이 다 해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튜링 머신은 그런 식의 인간의 직관을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튜링 머신과 인간 같은 두뇌가 하는 문제가 다르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100만 불 문제의 답은 못 풀었지만 두 개가 다를 거라는 거에 99%의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간의 직관과 굉장히 유사한 일들을 갖다가 AI가 하는 거예요.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360가지를 매번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인간이 사고해서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 찾아주듯이 정책망이라는 계산을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인간이 봤을 때 프로 고수들이 봤을 때도 이거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네 라는 느낌을 주도록 알파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개가 조합됨으로써 인공지능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쇼크고 과연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일까지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다 던져주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이런 일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말할 수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런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도 인공지능의 한계가 뭐고 인공지능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시켜야 될 것인가를 지식과 정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본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건지 과연 측량할 수 있는 건지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 두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 중에 두 슬라이드로 압축을 했는데요. 5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정보량이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건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최근 5년 동안 핸드폰이 3G, LTE로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 내가 LTE, 기가 BPS 뭐 이런 이야기 100메가 BPS보다 더 좋은 거야 난 LTE를 쓰니까 아 그리고 데이터 용량은 1GB니까 아껴 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개념들이 불과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정보라는 거를 추상화시킨 걸 갖다 과연 측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기준 단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기준 단위는 0과 1을 나눈 비트이고요.
자, 그 비트를 모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도 전부 다 비트로 구성되어져 있어 인간의 유전체의 전체는 6기가 비트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CD 한 장 정도에 들어가는 분량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글자 같은 거가 많은 사람이 쓰는 거 한 바이트, 8비트면 한 글자를 표시하는데 충분한 정보고요. 좀 더 나가면은 보통 커다란 책, 뭐 신약전서를 예를 들면 영어로 쓰느냐 한글로 쓰느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1메가바이트이면 충분히 커다란 책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가죠? 1메가바이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압축하지 않았을 때 예입니다. 그냥 압축하지 않고 하면 6메가바이트 정도 되어집니다. 고해상도 사진을 갖다 풀컬러로 찍으면 그 다음에 HDTV를 갖다가 하면 풀컬러 사진을 1초에 30장씩 보냅니다. 압축하지 않으면은 단위가 여기 보면 시간당 30장씩이니까 단위가 바이트 비트가 아니라 단위 시간당이 돼야 되겠죠. 단위 시간당 비트를 갖다 BPS,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해서 여러분 익숙한 단위 나올 겁니다. 1.5기가 BPS면 LTE로도 잘 하지 못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다행인 거는 쉐논이 1948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정보가 이런 정보가 다 똑같이 정보가 아니라 사실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적게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압축할 수 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들, 통신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아껴주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앞에 있는 단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 컴퓨터 어느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 과연 늘어난 정보를 갖다가 컴퓨터는 인간은 처리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거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문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읽나요? 분당 180단어 정도 읽으면 꽤 빨리 읽는 겁니다. 그걸 갖다 아까 이야기했던 글자로 환산을 하면 96bps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고 뭐 쓰고 할 수 있습니다. 압축할 수 있죠? 아까 압축 기법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24bps, 1초에 24비트 정도의 정보면 충분히 내가 읽을 정보, 문서 정보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채팅을 해봤자 그 문서의 양은 얼마 안 되고요. 1분당 1시간 해봤자 1kb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문자 열심히 쳐봤자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뭐 다루는 거가 전혀 어렵지 않죠? 예, 좀 더 이제 많이 올라가면 음성, 옛날 2G 전화기의 속도는 9.6kbps였습니다. 정말 옛날 시대인 것 같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에 9.6kbps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귀로 듣는 거가 CD가 1.4mbps. 그러니까 아까 HDTV하고 예, 비슷한 정도의 정보량을 하는데 얘는 압축하지 않은 거고요. 압축하면 예, 확실히 8분의 1, MP3, 여러분들 MP3로 압축을 얼만큼 할 거라고 물어보면 좋은 걸로 하면 128kbps를 선택하면 꽤 좋은 음질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예, 60MB 정도를 받을 수 있죠. 예.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를 만드는 건 별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사진 1초에 4장 정도는 볼 수는 있습니다. 눈으로 1초에 4장 정도 고해상도 화질의 사진을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JPEG으로 하면 1초에 4장이면 10Mbps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HDTV 같은 경우에는 1.5GBps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한 시간을 모으면 9GB 정도의 용량이 됩니다. 꽤 큽니다. 그러니까 HDTV를 갖다가 그냥 한 시간씩 저장은 잘 안 하고 더 압축을 하고 여러분 LTE로 볼 때는 훨씬 더 압축되어진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의 중간에 여러 장을 집어넣어도 못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실험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진들 뿐만 아니라 행동이 있는데 눈이라는 걸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옆에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런 겁니다. 눈은 보긴 하지만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하면 청각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인간의 뇌로 흡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뇌가 프로세싱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 정도입니다. MP3로 듣는 정도의 정보량 1시간에 60메가바이트 정도는 뇌가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기억하고 뭔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지식으로 만드는 거, 문서로 남길 수 있는 거는 1시간에 봤자 10킬로바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큼 되나요? 예, 150배, 6000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압축하기 전엔 더 큽니다. 1500만 배의 정보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갖다 간단하게 이제 그 수학한 사람이니까 이제 뭐 그래프를 좋아하겠죠? 예, 여기 있는 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통신 속도입니다. 뭐 1메가 BPS, 1메가 한 시간에 1메가 바이트씩, 그 다음에 한 시간에 1기가 바이트씩. 그러니까 한 시간을 하면 한 시간에 정보를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받아들이는 정보량은 1메가바이트 한 시간 시간만 1메가바이트의 양이 쌓일 거고요. 1기가바이트 하면 1기가바이트의 양이 쌓일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정보 처리 속도라면 독서하는 속도는 한 시간에 10킬로바이트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음성이나 청각은 한 시간에 봤자 10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한 시간에 하면 10기가바이트씩 되죠. 차이가 10킬로바이트, 우리가 이해하고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되어진 최대 정보는 10메가바이트, 그 다음 눈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보는 10기가바이트 정도 되어집니다. 이거를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전체 역사라면, 아까 책은 1메가바이트가 안 된다 그랬죠, 성서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유전체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1기가바이트가 좀 되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던 파피루스를 전부 다 모아놓은 당시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었던 거의 모든 지식을 다 모아놓은 양을 합해봤자 CD 한 장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 몇 권 정도가 되어지냐면 10의 4승 만 권 정도 이상의 책 정도 분량밖에는 당시에 없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정보 양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국회 도서관에 있는 거는 수십 테라바이트 정도의, 이것도 뭐 더 늘었겠죠? 예, 수십 테라바이트 정도의, 여러분 뭐 하드디스크가 테라바이트니까 미국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모아놓으면 그런 하드디스크가 조금 많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글은 어느 정도 용량을 갖다가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테라바이트를 1000배 합하면 그러면 페타바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EB라고 해서 엑사바이트라고 해서 100만 배, 하드디스크가 100만 개쯤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안 알려줘서 잘 모르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음원 하나를 하면은 CD에 뭐 여러 개를 수록할 수 있죠. 1메가바이트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되어집니다. CD에 하나 뭐 충분히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CD보다는 좀 더 많지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유튜브에다 올리면 동영상이 몇 시간 되어지냐면 수십 년치에 해당하는 동영상이 하루 만에 매일 쌓입니다. 더 빨라지겠죠. 이 정보의 양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보의 차이가 얼마큼 되어지냐면 1조 배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100만 배. 과연 이 정보를 계속해서 인간이 혹은 기계가 다룰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정보 처리 능력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보통신, 정보, 지식정보사회의 커다란 질문입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앞에 있는 숫자는 뭐 잊어버리고, 뭐 숫자나 그래프는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 나름의 이해입니다. 지식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식정보사회에서 과연 정보라는 걸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의 관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관점을 공유하고 이 관점에서부터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거가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냥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식, 널리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인지하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 인지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직관적으로 단어를 보면 조금 더
그냥 정보라고 이야기했을 때보다 막연히 아, 정보가 많아 라는 것보다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주체, 누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사용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여러 사람, 우리 친구들끼리 뭔가 남기기 위해서 아 이거는 뭔가 세대를 넘어서 혹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낸 정보를 지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양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한 사람 처리할 수 있는 거는 1kbps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생산한다고 치더라도 뭐 지식을 생산한 사람들은 과거에는 적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일반인들도 다양한 종류의 자신의 나름의 정보를 세계에 알리고 뭐 트위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달도 하지만 그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미미할 정도로 작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한 사람이 인지하는 정보는 주체가 인간입니다. 나의 관점, 각각의 개인의 관점에서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숫자가 아니라 아 이거는 내가 바라보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라는 것들을 갖다가 판단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 의미가 부여되어지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HDTV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지만 처리되어지고 그 정보 처리 양은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1000분의 1 정도만 사실은 문자화 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유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인지정보만 다루겠다고 하면 정보와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저장하고 기록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세계를 갖다가 지식정보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식들을 확장해서 내가 가진 정보들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지식정보사회의 제일 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4차 산업혁명의 세대에 도래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데이터. 이거는 기계가 아무런 목적이나 뭐 보존이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획득해가지고 쌓이는 내용들입니다. 예,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인데요. IoT 이런 이야기합니다. 핸드폰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지나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가요? 아까 보면 알겠지만 정보의 차이가 수백만 배, 수조 배가 되어집니다. 기계가 제너레이트하는 모든 정보를 과연 저장할 수 있을까요? 저장하기도 어렵고요. 저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빗 BPS 1000배나 많은 정보 중에서 사실은 의미 있는 정보는 100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어떤 의미로든 의미 있는 정보 그 중에 다시 1000분의 1 정도만 기록에 남겨서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 세 개의 정보를 갖다가 나누는 세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지식, 그 다음에 정보, 자료의 세 세대를 나눠보면 문자 시대에 예, 자료가 없어서 문자로만 남길 수 있었고 정보통신 기기가 발전해서 정보, 모든 정보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료가 더 많은 사물 인터넷 시대에 자료가 폭발하는 경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다 가질 수는 없고 지식화, 정보화 해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갖다가 바라보는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료는 폭증할 것이 확실하고요. 그중에 의미 있는 정보만 처리해야 될 겁니다. 지식화할 필요는 사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 누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걸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인공지능의 역할이 자료를, 쏟아지는 자료를 정보화하고 지식화하는 거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지식정보사회를 넘어서 쏟아지는 정보의 세대를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이겠죠. 도대체 인공지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다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 매니저. 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미. 자, 워드 스미스 기사 작성, 쏟아지는 기사, 요즘 실제로 AP에서 나오는 기업 분석 기사나 야후에 나오는 기상 기사들은 컴퓨터가 제너레이트 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암 진단 방법도 예, 왓슨이 알려줍니다.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해요. 인공지능 자동차도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하고는 달리 단순히 운전 기축이나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잘 못하지만 저쪽 운전자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기본은 숙련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많은 훈련과 전문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창의성과 유연성, 오히려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것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은 메뉴를 딱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기분이 어떤데요? 이런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페퍼 같은 것들이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것만인가요? 마젠타 프로젝트에 하면 고유의 그림들을 갖다가 창의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다른 사진을 이와 같이 창조도 해냅니다. 과연 이렇다면 도대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나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0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존설이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은 두 가지로 사실은 나눠볼 수 있는데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알파고나 시디 그래봤자 어차피 정해진 규칙이야.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거고 알고리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흉내만 내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말 몰라도 중국말 하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HAL 같은 컴퓨터나 터미네이터 같은 것처럼 인간처럼 하는 거는 자아의식이 있어야 되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될 거야.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강인공지능의 특징은 보편성과 자아성인데요. 2006년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몇 년 안에 될 거야? 18% 사람이 좀 타이핑이 틀렸네요. 예, 100년 안에 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100년 안에 될 거야 그랬던 사람은 반수가 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먼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문가들의 1906년의 예측이 깨졌죠. 최근에 다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지능, 강인공지능도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강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감이 최근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이게 똑똑해지면 인간보다 어느 순간 똑똑해지면 자기네들끼리 만들면 특이점을 넘어서면 인간이 위험해질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아까의 두 가지 시각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일자리를 빼앗고 잘못하면 인간의 생존부터 위협할 거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반대 사람들은 기계가 우리 삶을 갖다가 필요 없는 일들을 도와줄 거고 그 다음에 인류하고 잘 지내면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기술들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어디로 갈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다른 기술보다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전제는 저의 오늘 이야기의 전제는 인류가 같이 공존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는 아까 봤듯이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순 반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적극적 반응, 유연한 반응, 그 다음에 마젠타 같이 창조적 모방. 자, 창조적 모방이 그런데 자의식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보면 이게 중요한 거는 목표의식입니다. 내가 고유의 작품과 가장 유사한 캐릭터를 가지도록 하자라는 목표만 설정되어지면 인공지능은 마치 창조인 것처럼 모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의식이 무엇이냐. 근데 자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는 뭐 저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저의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발전하는 날 갈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의식을 가져서 터미네이터가 될지 아니면은 HAL 같은 자의식을 가진 컴퓨터가 될지 아니면은 그냥 약지능에 머무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요. 어떤 일을 시킬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시켜야 됩니다. 아까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이 뭔가요? 기계 노동은 전지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산업화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일은 쏟아지는 정보, 폭증한 정보, 아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가 생산되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폭증하는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들을 갖다 추출해내는 건 더 이상 인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쏟아지는 기계로부터의 정보를 갖다가 가공해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뽑아주는 뉴스를, 맞춤형 뉴스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자, 두 번째는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기계가,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 한번 알려주는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한번 알려주면 판매나 자문 같은 거는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원하는 바에 최적화되어진 답을 찾아주라. 이런 건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합니다. 더구나 창조적 모방, 모방적 창조는 선택형, 내가 소설 중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알려주면,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음악,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보니까 지금은 잔잔한 음악이 듣고 싶어 라는 목표만 있으면 작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일들은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고요.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시켜야 될 일입니다. 못하는 일은, 인간의 고유 영역은 목적을 설정하는 일.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설득하고 이해하는, 아, 너가 나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설정되어지면 인공지능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마지막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모양도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정보 양은 늘어나고 정보를 잘 다루는 것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주고 하는 거가 미래 세대에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갖다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과거하고는 다른 양상을 띠는 거가, 과거 1, 3차 산업혁명은 단순직에서부터 점점 사무직, 전문직, 창의적 작업에서 밑에 있는 일자리를 단순 기계의 작업을 대체해서 사무직, 사무자동화를 시켜서 좀 더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커다란 차이는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있는 전문직, 사무직의 직종부터 사라질 겁니다. 위로 더 이상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과 컴퓨터가 하지 않는 일, 일자리가 양극화되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봤던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AI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AI에 대한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AI 상사와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무관리직을 대체하기에 가장 좋은 거가 AI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상사보다 AI 상사가 더 윤리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신뢰할 수 있을 거다 라는 대답에 미국인의 37%가 동의했고요. 그 다음에 45%는 상사가 AI로 와도 괜찮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덴마크는 직장 만족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17%만 AI 상사와 일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컴퓨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상사의 역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거가 미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설정되어진 목표, 예, 올해 예산을 최적화시켜서 매출을 높이고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거가 목적이다, 목표다. 여기 있는 열 사람을 갖다 최적화시키는 거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스케줄링, 자, 사람들이 감정까지 섞어서, 예, 너 어제 어려웠으니까 말도 잘하고 너 오늘 충분히 쉬고 내일 와서 일해도 돼, 야근도 안 시켜가면서도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런데 다양한 구성원들을 모아서 뭔가 함께 목적을 창조해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인공
지능의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겁니다. 무슨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리스트 뭐 95%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이거는 분명합니다. 숙련 기간이 길어 진입장벽이 높지만 반복적인 업무 요즘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라지거나 줄어들 거는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사회를 이끌어주는 직업 이거는 꼭 뭐 관리직이 해야 되느냐 뭐 그거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직업이라면 늘어날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에게 뭔가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직업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해줄 겁니다. 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로부터 내가 가장 편하게 가서 식사할 수 있는 데를 찾아달라는 목적의식만 있다면 조만간 지금 없었다면 금방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원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아줄 겁니다. 이걸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면에서 보면 교사가 없어질 거냐 아니냐 이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없어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전 잘못되어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과연 여러 가지 법률 정보로부터 과거 판례로부터 가장 최적의 자료를 찾고 그걸 갖다가 제시하는 거가 아니라 어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을 모아서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공감하는 능력이라면 변호사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죠? 이제 마지막 이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면서 해야지 될 일은 나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목표가 있는 자기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인공지능에게 제시해 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직장이 뭐든 직업이 뭐든 간에 관계없이 충분히 미래 사회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배려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나갈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한다면 더욱더 좋은 그거를 알기만 한다면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물론 기술적으로 이 새로운 발전에 대해서 나와 타인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갖다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예, 저는 이 세 가지 능력이 갖춰진다면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뭐 이야기해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약지능이냐 강지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뭐냐에 대한 것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나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를 위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의 도움을 받아서 약자를 갖다가 배려하겠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충분히 인간과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면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목적의식입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두 번째, 과거에는 경제적 활동에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인공지능의 시대는 더 이상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내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행위들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제대로 갈 것인가 아닌가는 지금 걸음마를 띈 단계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약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전문가의 영역은 아니고요. 우리 구성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걸 경제적 이윤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반드시 윤리적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져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테러나 반인륜적 어떠한 행위에도 인공지능이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가진다면, 그러면 인공지능의 미래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세들 인류의 미래는 충분히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과연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을 띌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